하이. 네, 이제 지금 What do you hold that? Jet engine. Jet engine, right? Yeah, it looks like. Wow. 네, 옆에 친구가 지금 플랫베드인데 비행기 엔진이에요. 와. Wow. 안녕하세요. 미스터 림입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오늘은 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4시 42분이네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요 로그북을 이제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 제일 윗칸에 오프 듀티에 11시간 42분 동안 제가 어저께 여기 도착해가지고 11시간 42분 동안 휴식을 취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리셋이 돼 있죠. 8시간 운전할 시간, 이제 8시간 안에 30분을 꼭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8시간 안에 30분을 쉬게 되어 있는 거고, 오늘 하루 종일 11시간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11시간 운전할 수 있고, 이제 14시간은 이제 14시간 안에 11시간을 운전할 수 있고, 3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뭐 주유소도 들리고, 뭐 일반 화물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사용해서 뭐 트레일러도 드랍하고 뭐 그렇게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4시간. 그 안에 11시간을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끝에 요거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70시간이잖아요. 저한테. 여기 밑에 보면은 USA property 해가지고 8day에 70hour, 8일에 70시간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보통 제가 이제 동서를 왔다 갔다 할 때 4일 반 동안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 그냥 자동으로 리셋이 돼요. 그래서 요 뭐 8일에 70시간, 요 70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녀요. 그래서 요게 아무튼 그 70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70시간을 다 쓰게 되면 34시간 리셋하는 건가? 36시간? 34시간이죠. 네. 34시간을 리셋을 해야 돼요. 34시간 동안 off duty로 있어야 이 70시간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프로페셔널 드라이버라고 했잖아요.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프로가 되셔야 돼요. 자, 저쪽으로 트럭을 옮기, 아유, 이거 뭐야, 말하면서 이거를 on duty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제 on duty 카운트 되기 시작한 거예요. 00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나가서 타이어도 두둥기고 그래 봐야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쪽으로 트럭을 옮기겠습니다. 하이. 네, 이제 지금 What do you hold that? Jet engine. Jet engine, right? Yeah, it looks like. Wow. 네, 옆에 친구가 지금 플랫베드인데 비행기 엔진이에요. 와우. Can record it, right? Yeah, oh, wow. It's like Boeing. Yeah, all the anything. It's going Boeing or not? This one's, I don't know exactly which company, I forget, but I go to all the military bases out there. Oh, it's go, you're going and, to the military. Normal and airliners too, so we okay. do both. All right. But yeah, these are wow. familiar. And you, nice truck. Thank you. What is that, 389? Yeah. Yeah. Is this your truck or you're working for a company? Yeah, oh, okay. MP Turbine. Yeah. I put the Yokohama before. Yeah. Right here. This is Yokohama. But it's worn out. It's badly. Bad. Wow, really bad. Yeah, I think they just got a cheap one that had a nail in it. I put 8 of them same time. Just 2 left now. Oh my gosh.
So now I choose Michelin.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Yes, ma'am. I'm Sean. Sean, nice to meet you.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Yeah, you can subscribe my channel. I'm from Florida, yeah. Hello, just easy. Hello, Mr. Lee. Hello, Mr. Lee. Yeah. L-I-N? L-E-E. L-E-E. Hello, L-E-E. Hello, Mr. Lee, but I speak in Korean. Perfect. And what's your name? Michael. Michael, good to see you, Michael, man. Good to see you, Lee. Yeah. yeah. 트럭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쵸? 저 친구가 그냥 괜히 말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트럭 찍으래요. 예. 와, 멋져요. 자기 트럭을 아주 관리를 잘하는 친구네요. 비행기 엔진을 아유, 제가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예, 후닥닥 또 커피만 받아갖고 가자고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 Rainforest 코스타리칸 새로 나왔어요. 하이 받았고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리필만 있으면 돼요. 오늘은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 땡큐. 네. 커피는 공짜네요, 완전, 그쵸? 자, 이제 나가 보자고요. 자, 제 타이어 체크 점검 장비죠. 자, 점검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보이죠? 라이트 비치면 대충 보여요. 빨간색 트럭이에요, 이거는. 오우, 칸이네요. 징기스칸. 몽고 회사 사장님인가? 몽고 사람. 네, 깨끗하네요. 카캐리어 트럭이. 제가 타이어 점검할 때 이렇게 이마에 라이트 끼고 하는 거예요. 자, 집어넣고. 기름은 그 엘파소 있는, 엘파소 있잖아요. 엘파소 들어가기 전에 그 러브스가 기름값이 싸요. 거기 가서 기름을 넣자고요. 네, 이제 저 친구가 먼저 출발했어요. 저 친구가 구독했대요.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갔어요. 자, 예. 예, 한국말이라서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런데도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 칸도 가네요. 주유는 안 하고 이 트럭은 바로 나가네요. 자, 이제 저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따라가야죠. 가만있어 보자. 웨스트가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네요. 바로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출발할 때 제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제 지금은 20번이에요. 20번 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 여기도 기름값, 어, 여기 기름값이 비싸죠? 4불 93이에요. 저 어저께 기름 가득 넣은 데가 3불 90이었잖아요. 1불 차이 나네요. 그쵸? 여기 좀 급하게 들어가게 돼 있네요. 어, 아까 그 제트 엔진 싣고 다니는 친구는 군부대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항공사 보잉에 들어가겠죠. 뭐 보잉이나 또 하나가 뭐죠? 에어버스 아니면 뭐 한 군데만 다닐 수도 있고요. 보잉만. 왜냐면 보잉이 군부대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에 들어가나 봐요.
아 이런 제가 그 GPS를 안 켜고 지금 아까 분명히 제가 웨스트로 가는 걸로 들어온 걸로 알았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GPS 좀 켜야지 그리고 켰더니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아 참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 왜 이러죠? 완전히 그냥 꽤 올라왔어요. 꽤 지금 동쪽으로 왔는데 돌아가야죠 뭐.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려야죠, 그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아,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거. 아침에 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사실. 참, 아이고. 다시 이제 똑바로. 20번 웨스트로 가겠습니다. 이야 꽤 많이 제가 돌아갔네요. 한 10마일 이상 15km 정도 반대로 갔었어요. 아직도 5마일 더 가야 제가 저희가 지금 엑시 120이거든요 야 아직도 5마일을 더 가야 제가 묵었던 러브스가 나옵니다. 에이 참 이런 네 제가 어제 밤에 묵었던 러브스가 왼쪽에 보이네요. 참 지금 한 30분을 낭비했어요 지금. 야 어떻게 잘못 들어왔지? 이제 기억이 나네요 어저께 제가 어떻게 나갔었는지.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날이 환해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10번하고 20번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멀지 된다고 하죠. 멀지 되고 있어요, 지금. 10번에서 들어온 트럭이에요, 저 트럭은. 저는 10번 웨스트로 계속 갈 겁니다. 아침에 반대 방향으로만 역주행만 안 했었어도 지금 여기 한 7시 되기 전에 여기를 통과하는 건데요. 참 뭐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요. 오늘 일요일 뭐 한가하게 운전하고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조금 운전해서 가면 아무튼 제가 내일 일하는 거 혼자 일하는 거 뭐 얼마 안 되니까요. 별거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네 이제 여기 꽤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그 10번을 타고 가도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럭키산맥 끝자락이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사인 보이시죠? 엔터링 마운틴 타임 존이에요. 들어왔어요. 이제 시간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프로페셔널 트럭 뭐야 프로페셔널 드라이버는요 시간을 넘나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하고 2시간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시차 적응을 또 해 나가야죠.
오늘 피닉스 근처에 가서 하루를 마감할 거예요. 피닉스 지나서 하루를 마감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운틴 타임존까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한국어로 하면은 뭐 산악지대 시간존이에요? 시간지역? 뭐 이랬던 저랬던. 아무튼 여기는 마운틴 타임존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하고는 1시간 차이인 거죠. 1시간이 더 저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트립은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엘파소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게요. 지금 3시간 정도, 3시간 조금 넘게 운전했어요. 계속 달려볼게요. 네, 이제 여기 도시 이름은 호라이즌이에요. 호라이즌이라는 도시고요. 제가 항상 여기 엘파소에 오면은 들르는 러브스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이제 왼쪽으로는 지금 이제 사우다드 후아레스 도시가 있는 거잖아요. 멕시코 도시요. 뭐 범죄가 뭐 많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볼 거예요. 사우다드 후아레스에. 여기 엘파소에 이제 이번 2023년도에도 일하러 올 거니까요. 제가 원래는 지금 여기 들려서 기름을 넣고 가려고 그랬는데 러브스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보니까요, 텍사스 지나서 뉴멕시코 그 라스크루시스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러브스에 기름값이 엄청 싸네요. 처음이에요. 그 뉴멕시코가 그렇게 기름값이 싼 게 지금 최고로 싼 것 같아요 거기가. 네, 이제 텍사스 바이바이입니다. 바이바이. 뉴멕시코 웰컴 사인이 보이죠? 뉴멕시코 트루 웰컴 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뉴멕시코 왔으면 이제 또 저를 반겨주는 곳이 있잖아요. 웨이스테이션. 그냥 바이패스 받는 게 편하죠. 왜냐면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한 5분 정도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센서가 감지했고요. 여기서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Come on. 네, 바이패스입니다. 거의 바이패스예요 여기는. 뉴멕시코는. 네, 왼쪽에 러브스 보이죠? 엑싯 132번이에요. 여기는 라스크루시스 시내를 통과했어요. 조금 변두리에요. 여기가 기름값이 지금 최고로 싸네요. 웬일이죠? 뉴멕시코가 이렇게 기름값이 싼 적이 없었는데. 네, 지금 기름 넣고요 그냥 나왔어요. 좀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트럭을 돌릴 수가 없어서 여기 조금 가다가 휴게소 나오면 한 1시간 쉬었다 가자고요. 자, 이제 여기 또 멕시코 국경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보더 패트롤, 뭐죠? 뭐라 그러죠 여기? 보더 체크포인트? 아무도 없나 본데요? 아, 여기 그냥 고라고 써 있어요. 고! 그냥 가래요.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뉴멕시코도 바이바이. 여기 웰컴 사인이 하나 더 보이네요. 여기는 애리조나입니다. 웰컴 투 애리조나. 애리조나까지 왔어요. 지금 살짝 피곤해졌어요. 여기 이제 애리조나 웰컴 센터에 들어가서 좀 자다 가야겠어요. 좀 쉬어야겠어요. 한 번에 못 가겠네요. 웰컴 센터가 좀 빈약한데요.
그렇죠. 자, 여기가 빈자리입니다. 우다닥. 자, 일단 오프 듀티로 바꾸고요. 됐고요. 운전 시간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고 14시간 여기에서 5시간 12분이 남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제가 휴식할 수 있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한 30분? 30분 정도만. 30분 쉬고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1시간 쉬어도 되고요. 좀 쉬다가 갈게요. 네, 잘 자고 일어났어요. 1시 22분이고요.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애리조나의 웨이스테이션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웨이스테이션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 가라는 거예요? 네, 바이패스네요. 네, 이제 다 왔어요. 비도 다 그쳤고요. 어휴, 제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죠? 살짝 피곤하네요. 오늘 운전도 꽤 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도를 먼저 보시면 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엑싯 200번 할 거고요. 자, 이제 거의 서쪽에 다 왔죠? 애리조나주에서 내일 갈 손님 집까지는 여기에서 420마일이네요. 아직도 420마일이나 남았어요. 이제 일단은 여기 나가서 세차하고 건너편에 러브스에 가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거예요. 네, 이제 세차하고 있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돈 계산하고 나왔어요.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다 닦아주는 거예요. 물기를 다 없애주고 있어요. 네, 이제 타이어 드레싱 되고 있어요. 핸드 드라이도 끝나고 깨끗해지고 있어요. 제 트럭이 깨끗해졌죠.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왁스도 발랄 거예요. 네, 오늘 저녁도 좀 먹어야겠어요. 저녁도 그 고기 있거든요. 무슨 버섯 불고기인가? 네, 이제 러브스로 가자고요. 자리가 있겠죠? 자리 없으면
일단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 샤워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자고요. 네. 버섯 불고기 그거 뭐 데워 먹을까 그랬는데요. 그냥 따로 국밥하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장조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려고요. 네, 팔팔 끓고 있어요. 따로 국밥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총각김치하고 장조림하고 오늘도 햇반 두 개입니다. 두 개 센쿡 바라 현미밥이에요. 맛있게 먹을게요. 오래간만에 뜨끈뜨끈한 국물 먹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밥 좀 먹으려고 했더니 숟가락이 안 보이네요. 이걸로 먹어야 돼요. 이야, 할 수 없죠. 잘 먹겠습니다. 먹고 샤워하고 하루를 마감할게요. 일단 먹겠습니다. 네, 이제 샤워도 마쳤고요. 7시 51분이 됐네요. 자, 이제 저는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해야지 또 자잖아요. 지금이 7시 50분. 지금부터 뭐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자, 마무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